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구글 지도 같은 걸 보면요, 생뚱맞게 스페인 남쪽이 영국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브롤터라는 곳인데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오늘은 지브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브롤터의 역사부터 알아보자고요. 이 지브롤터 역사를 배운다고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건 에바 같으니까 영국하고 스페인 간의 갈등이 시작된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고요. 16세기 때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영국의 스페인 뒤통수 후려 갈기면서 지브롤터를 뺏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과 스페인은 유럽의 해상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헨리 8세 때부터 지 결혼한답시고 성공회를 만들 때부터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서로 간의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가 가톨릭을 탄 하니까 스페인은 아일랜드를 지원해주고 영국은 복수한답시고 네덜란드 지원해주고 이런 식의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영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영국이 계속해서 스페인을 조금씩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 탐험하는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고 영국 내 가톨릭 교도를 박해하고 포르투갈 왕위 전쟁에서 자꾸 자신한테 해가 되는 인물들을 지원해주고 이때는 스페인 땅이기도 했었던 네덜란드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아이씨, 왜 자꾸 네덜란드 도와주지? 영국 한번 교육해야겠네. 부족한 내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와우! 아무튼 이러고 칼레이전에서 무적 함대는 영국에게 대차게 깔고 스페인은 영국에게 해상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물론 칼레이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상패권이 영국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영국도 스페인 치고다가 1만명 날려먹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두 나라 모두 재정 문제가 심화해서 서로 공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크게 몰락하게 되는 원인은 30년 전쟁에서 네덜란드를 잃게 되면서부터였죠. 다만 모든 걸 따져보면 이 전투를 점으로 영국이 빠르게 패권을 장악한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해상패권을 얻은 영국은 그 다음 해상 강국이었던 네덜란드랑 서로 치고 싸우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근데 스페인에서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을 찾다 루이 13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루이 14세가 72년 동안 제의를 하면서 약 30여 년을 전쟁에 쏟아부었으니까 말을 다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루이 14세의 패권 야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합스부르크도 걱정이 되긴 했지만 프랑스가 만약에 스페인까지 먹어버리게 된다면 유럽의 힘의 균형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발빠르게 프랑스 뒤통수를 휘어밟기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레이전으로 인해서 영국이 강력한 해상 패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해상 패권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무역과 식민지를 위협하면서 프랑스의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영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위트레흐트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펠리페 5세를 즉위하되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합병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커질 힘이 없어지니까 힘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죠. 이때 영국이 얻은 이익이 상당합니다. 북아메리카의 노바스코샤나 뉴펀들랜드 섬을 얻기도 했고요. 대서양 노예무역 독점권도 영국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명해드릴 지브롤터를 이때 얻게 됩니다. 사실상 영국이 이 조약을 발판 삼아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브롤터까지 얻게 된 영국은 이곳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스웨즈 운하 개통 전까지는 이곳을 통해서 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도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스웨즈 운하를 이용할 때 지중해 밖으로 나가려면 지브롤터를 꼭 이용해야 하다 보니까 지브롤터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즉 지브롤터 여기만 잘 지키고 있으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야 이 씨발놈들. 또 해상무역 중개 거점으로서 수익까지 나는 정말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적인 가치도 풍부했는데요. 2차 대전 때 지브롤터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오가는 연합군 함정의 방어기지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대서양 전투와 지중해 정부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곳이었죠. 만약에 지브롤터가 없었다면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도 힘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사적인 가치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라팔가르 해전이라던가 크림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면서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죠. 그래서 이 지브롤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국 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땅인데 스페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에이 그럴리가요.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한 이후로 약 300여 년 동안 영국과 스페인은 계속해서 영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스페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브롤터 반환을 요구했죠. 왜냐면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건 스페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1779년에 영국의 미국 독립전쟁에 한눈 팔려있는 사이에 스페인이 지브롤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고요. 2차 대전 때는 이곳에서 폭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1969년에 스페인의 프랑코가 지브롤터 국경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누구 땅이죠? 네, 계속 영국 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인이 이곳을 돌려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현지인들 대부분이 영국령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2002년에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99%가 영국 땅이 되기를 희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세우타라는 지역 때문에 지브롤터를 반환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우타가 어디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스페인 버전 지브롤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지브롤터 내놓으라고 하면 야 영국 지브롤터 내놔! 너도 세우타 모로코한테 주던가? 이런 식으로 가불기를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브롤터는 꽤 오랫동안 영국령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브롤터의 역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영국이 지브롤터를 가진 이상 유럽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